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요즘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거의 집에서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밖에 못 나가는 거 저희 집에서 지금 집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집 차가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지금 뒤에 보시면은 차고가 따로 없어요. 그래갖고 나무가 되게 지금 집에 많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바람에 불면은 차에 막 떨어지고 뭐 솔방울 같은 게차 본네트 위나 이런 데로 떨어져 갖고 차가 뭐좀 덴트 같은 것도 좀날 거가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차고를 한번 질려고 지금 차고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밑에 땅에다가요 베이스를 박아놨습니다. 내일 저희가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제가 지금 이 차고를 질려고 하는데요. 이 차고는 저희가 뭐 이렇게 집처럼 짓는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그냥 카포트라 그래갖고 그냥 기둥만 이렇게 있고 위에 뚜껑만 다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아들 민준이랑 저랑 같이 오늘 차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하시죠. 네, 일단 제가 땅에 일단 레벨은 다 잡아놨어요. 레벨 다 잡아놓고 그리고 이 피어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멘트 블럭을 땅에 다 박아놓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박아놨습니다. 박아놔서 지금 기둥만 세우면 되는데요.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간단하게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저께 미리 나무는 다 필요한 만큼 사다가 구비를 해놨어요. 구비를 다 해놨고 일단 페인트로 이 베이스에 들어갈 부분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나무가 좀 썩지 말려고 제가 여기 프라이밍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 나무 윗부분이 이 시멘트 피어 블럭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요. 올라오게 된 후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나무가 혹시나 썩을까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프라이밍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 날인데요.
오늘은 밑에 여기 베이스 총 6개를 콘크리트를 심었고요.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골조를 오늘 세웠습니다. 내일은 뭐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지붕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지금 거의 한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. 제가 초보고 뭐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라 뭐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흔들어 보니까 뭐잘 흔들리진 않고 튼튼하게 지은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내일 이어서 다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
네, 오늘 3일째인데요. 드디어 지붕을 덮었습니다. 페인트가 좀 모자라서 한 두세 개는 아직 칠을 못했는데, 그래도 오늘 3일째 되는 날에 지붕을 덮었습니다. 이제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덮을 거고요. 그거는 아무래도 내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붕을 지금 다 덮었고요. 이 아스팔트 싱글 지금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 거를 여기 붙일 건데, 붙이기 전에 여기 비 스며들지 말라고 레인 엣지 코너 가드를 부착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붕을 다 덮었어요. 그리고 내일은 싱글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외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원래 한 이틀이면은 다 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면 될 것 같았는데,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,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 다 못 끝냈어요. 페인트도 모자라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지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. 또 계속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 4일째인데요. 어저께 좀 시행착오가 있어갖고 제가 이 코너를 이렇게 붙였었는데, 이 코너를 이 펠트지 안에 넣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먼저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이 방수포 펠트지라고 이렇게 펠트 페이퍼라고 하는데, 이 펠트 페이퍼를 다시 깔고 코너 이 L-shape 코너가드 엣지를 박았습니다. 어저께 이 시행착오를 좀 겪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그래갖고 하루를 또 까먹었습니다. 일단 여기 이렇게 이 주황색에 못을 이렇게 다 박아줘야 된다는 여기 그 미국 그 퍼밋 시리 코드가 있어갖고요. 이 코드에 맞게 다 못을 박아줬고,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스팔트 이 롤 루핑이고요. 저쪽에 보시다시피 저거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게 조각조각 피스를 붙이는 건데, 제가 여기에 할 거는 이 로우 슬로프용, 그러니까 좀 경사가 낮은 지붕에 사용하는 이렇게 굴려서 넓적하게 펴서 루핑을 하는 그런 재질로 오늘 지붕을 마감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 본드거든요. 지붕에 이 마감재를 벽과 이렇게 이 종이에 붙이는 마감재 본드인데, 이 본드를 사용을 해서 오늘 골고루 펴 발란 다음에 이 아스팔트 롤 루핑을 인스톨 하려고 합니다. 호플리 오늘 안에 다 끝났으면 좋겠네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